네, 자 여러분 이제는요 네 번째 말이 안 되는 가정 그 첫 번째 그죠? 말이 안 되는 가정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정법 과거를 봅시다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예요 아시겠죠? 아 여기 좀 적어드릴까? 말이 되는 가정에 1번, 2번, 3번 있었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가정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이전 파일에서 공부하셨으면 요번에는 요거 세 개를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말이 안 되는 과정에서도 과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요 현행 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그지? 쓰기는 과거 완료로 쓰긴 쓰죠 그래서 뭐 이 말도 타당하긴 해 근데 가정법 현재 과거 미 과거 완료 이렇게 나누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섯 가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무시하시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가정법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를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라고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옛날 일을 가정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그때 그걸 안 먹었으면 내가 오늘 배탈 나서 오늘 병원에 안 갈 텐데 과거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미 먹었지 그죠 근데 안 먹었더라면 아우 내가 그거 왜 먹었을까 그거 안 먹었더라면 이건 뭐야 말이 돼 안 돼 그런 쓰잘데기 없는 가정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거예요 그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지, 그죠? 그거 가정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미 지난 일인데.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옛날에 일어난 일은요. 옛날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가정에 과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 내가 아우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난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이미 그죠 그런데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알아 몰라 알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마음속에는 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회원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를 만일 그때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죠 이제라도 만났으면 다행이죠 그죠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저한테 배우셨어도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맞습니까? 아니 다시 내가 박기범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더라면 만났어 못 만났어 고등학교 때 이미 못 만났지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공부하시는 거죠 어? 지금 왜 와서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내가 박기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하고 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나 혼자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가정에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틀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꽤 많이 들어보신 것 거예요 if 주어 다음에요 head pp를 써요 왜? 과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그냥 과거 동사를 써버리면 말이 돼버리잖아 그럼 말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 그 동사를 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제를 그거보다 더 과거로 써버리는 거예요 시제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보다 말이 안 되게 쓰려고 현재를 쓰면 안 되잖아. 현재는 있으니까. 그죠? 과거 말고 그 전에 걸 써버려. 과거보다 더 과거를 써버려요. 그래서 틀렸어요. 나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과정이에요. 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됐나요? 응.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요. 헤드 PP를 얘기할 때는 시제가 틀린다라는 걸 느낌을 가져요. 내가 말을 일부러 틀리게 해야 돼.
너 배고팠어? 그러면 you were hungry 해야 되는데 if you had been hungry 이렇게 간다. 왜? 시제를 틀림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배 안 고팠어? 내가 알아. 너 만두를 20개나 먹었잖아. 그래도 네가 배고팠다고 네가 어? 너 정말 그런데도 네가 배고팠다고 주장한다면 말이 돼 안 돼? 나 안 믿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틀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이 틀린 거죠. Had PP, 그죠? 과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전에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도요. 과거로 써야 되는데 여기도 원래는 과거로 쓰면은 시제가 맞아버리니까 틀리게 had PP 써야지. 그런데 앞에 조동사가 있잖아. 조동사 오게 되면 여기 헤드가 헤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냥 have로 바뀐 거야. 조동사가 없었으면 여기도 헤드 PP가 왔겠죠. 근데 조동사가 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조동사 꼭 와야 되나요? 오죠. 왜냐면 의미상 그래요. 내가 박기훈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주절로는 내가 지금 영어를 잘 할 텐데 전부 다 추측이고 전부 다 가능성이고 우리가 can이나 may나 이런 게 오겠지. 이 조동사가 온다고. 그래서 요 틀대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다만 had PP가 왜 왔냐? 과거를 쓰면은 말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게 일부러 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잘 들어. 이거 팩트로 듣지 말고 가정으로 들으라고. 팩트와 가정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팩트는 말이 되는 거야.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시제를 일부러 틀리게 하기 위해서 had PP 썼다. 여기도 had PP인데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ave PP가 됐다. 그래서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해서 틀을 딱 외워두시고요.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꼭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f I had been there. 여러분, I 다음에요. 과거면은 was나 were가 와야 되고, 현재면 am이 와야 되고, 그런데 여기 난데없이 had PP가 왔어. 시제가 이상하죠, 그죠? 틀렸다, 이란 말이야. 과거 하려고 왔던 얘기는 뭐야? 옛날 얘기를 말이 안 되게 가정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 옛날에 아우 말도 안 되는 가정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런 거지, 그죠? 과거니까. 비동사 있다. 거기 있었더라면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거기. 없었던 놈이 거기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If I had been there,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과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I would have done it. 뭐 have PP고 뭐고 간에 지금 뭐야 과거인데 일부러 어렵게 말을 틀리게 쓰는 거 일부러. 그래서 would have done이 뭐야 옛날에 그거 했을 텐데 이러면 돼. 했을 텐데 그러면 되죠. 두 밖에 없잖아요. 이게. 됐나요?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그걸 했을 텐데.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거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못한 거야. 그 팩트는 그렇다고 거기 없었기 때문에 걔는 못한 거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그걸 했을 텐데 라고 뭐야 이거 변명하는 거지 그죠? 쓸데없는 얘기라. 이건 가정 지난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 의미가 없다. 오케이? 예. 네. 그 다음에 if she had come 그죠? she 다음에 came도 아니고 comes도 아니고 will come도 아니고 어떻게 had pp가 왔냐 이러니 말이 안 되게 억지로 하고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왔어 안 왔어? 안 왔단 말이야. 팩트는 과거에 안 왔어. 근데 왔더라면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왔더라면 그녀가 왔었더라면 그 파티가 would have been 뭐 의미 없어요. 이거 been만 들으면 돼. been은 equal이잖아요. 그죠? more delightful 더 즐거웠을 때 재미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걔가 안 왔기 때문에 파티가 지루했었다는 얘기. 아, 지루했었다는 좀 아니고 좀 덜 재미있었다는 얘기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had PP 쓰는 걸 한번 보시고요. 예문 하나 더 봅시다. 예문도 보시면요. If I had had much money, I would have bought the car. 여러분 보세요. 여기 had가 어떻게 난데 똑같이 오나요? 선생님, 어떻게 had가 두 개가 나란히 오죠? 이런. 저는 거기에다 답변을 뭐라 하냐. 두 개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하고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비동사 is가 두 개가 나란히 오죠? 이러니 난 물어봐
안 되는 이유는 아시나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던데요, 사람들이요. 비동사는 하나만 와야 된다던데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필요가 하면 두 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헤드, 헤드가 왔단 말이에요. 이 앞에 헤드는 뭐예요? 헤드, 피피 할 때 헤드고. 조동사죠. 요 뒤에는 뭐예요? 피피형이란 말이거든. 그럼 원형은 뭐예요? 이건 해브드, 해브, 해브. 그지? 그러니까 가지다란 말이고, 요거는 그냥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다란 뜻이 없다는 말. 해브 피피죠. 근데 그거를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응? 헤드 컴 이렇게 했잖아. 헤드 컴. PP형이 컴이니까 마찬가지로 PP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졌더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헤드는 뜻이 없고 이 뒤에 헤드거든. 이게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인데 어떻게 쓴 거야? 과거 완료로 헤드 PP 쓴 것뿐이에요. 많은 돈을 내가 가졌더라면 그 얘기는 그 당시 옛날에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I would have bought the car. 그죠? Would have 볼 필요도 없어요. 시제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 그지? 그러나 bought만 들으면 돼. 아, 내가 그 차를 샀을 텐데. 못 샀단 얘기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돈이 많았더라면 하고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샀을 텐데 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f she hadn't left me. 그렇죠? Had not 왔죠. 그죠? Had not pp. 뭐 not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떠났다가 아니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과거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과거로 봐야 돼. 과거.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이미 떠난 거야. 그죠? 그녀가 안 떠났으면 I might have married her. 내가 결혼했을 텐데. 그치? married만 보면 돼요. 결혼했을 텐데. 못한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구성이 된다. 되셨나요?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요거 할 차례지. 그죠? Don't go away. Okay?